제 채널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손흥민의 명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가 늘 잘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난 늘 최선을 다한다.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팬들을 위해.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후회 없이 즐기고 노력할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맡으면서 인간으로서도 선수로서도 겁이 나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끌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다.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노력해 얻은 결과물이라 믿는다. 인생에서 후불은 없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 오늘 먼저 값을 치른다. 날강두는 나의 우상이다. 나와 그를 비교하지 마라. 10명의 손흥민도 그보다 못하다. 극도로 긴장된 아주 짧은 순간에 이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럴 때는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동작이 나오기 마련이며, 그래서 기본기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축구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면서 부담을 느낀다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나를 자제하고 훈련하며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경기장에 나가면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쏟으려고 한다.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내 목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턱을 넘어 더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게 많은 팬분들이 도와주시고 믿어주신다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는 프로 선수다. 많은 팬이 와주셨는데 설렁설렁 한다는 것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소리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앞만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현재의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뤄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훈련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내일 훈련의 준비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지내요. 이는 몸과 마음 모두 해당해요. 그거 알아? 우리가 이길 거야.